안녕하세요. 폴리마린 부 매니저입니다. 첫 화면 임팩트 있게 만들어 봤는데 확 끌리셨나요? 오늘은 하수행에 대한 간단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시는 120파운드 출시 안내 드립니다. 전파 인증 진행되어 3월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보트 길이 7.5m 이상, 무게 2.5톤 이상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트에 따라 하수인 어떤 버전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5파운드 54인치, 60인치, 80파운드 60인치와 72인치에 대한 영상 먼저 안내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폴리마린 대표 피카소 72입니다. 오늘은 계속 전화로 문의 주시는, 하수잉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수잉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하수잉에 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하수잉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새로 들어온 120파운드 36볼트짜리 하수인입니다. 기존에 요게 옆에 보이시는 게 80파운드 72인치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 하수인이고 새로 나온 36볼트 120파운드 하수인입니다. 이 샤프트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120파운드 샤프트가 확실히 굵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이 오른쪽 거랑 비교했을 때 모양이 좀 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80파운드 72인치랑 120파운드 8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버전으로 디자인이 좀 변경돼서 나왔고 지금 현재 12볼트는 아직 기존 버전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잉은 색깔에 따라서 내수용과 해수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수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두 컬러로 나와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있고, 이렇게 블랙 컬러가 있는데, 하수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모두 해수용입니다.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고, 바다에서건, 민물에서건, 어디서든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하수인 언박싱과 간단 설치 방법은 기존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잉 전용 배터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결하는 방법이나 유의사항, 또 사용하는 시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테스트하는 방법,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는 저희한테 공급해 주시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요게 지금 요 사이즈가 인산철 100A 배터리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안에 USB 포트나 C가짜 포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이드 모터 전용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연결은 마이너스 선, 플러스 선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 컬러로 구분해 놨고요. 단자의 컬러에 맞춰서 소리 들으셨죠? 저희 배터리는 12V 같은 경우에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잔량 표시가 보이고요. 여기 충전 포트가 보이고 지금 요 보이시는 요 은색 단자는 전원 단자는 아니고요. 쇼트가 났을 때, 쇼트 나서 배터리가 차단이 됐을 때 다시 세팅시켜주는 리셋 버튼입니다. 요거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출고될 때, 만 충전압에서 출고 안 되고, 한 70%, 80% 정도에서 충전돼서 나가니까, 사용하기 전날, 저녁에 충전을 시켜놓으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단자 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단자에 녹이 끼거나 뭐 이물질이 끼면 전류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발생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자 관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충전할 때는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충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충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완전 방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방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이 케이스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그 락인락 박스 같은데 아예 넣어서 이제 빗물이나 이런 물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낚시를 갔는데 비가 좀 오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튀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완전 방수는 아니기 때문에 방수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배터리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저희가 사용할 때 뭐 조류의 세기라든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있는데 100암페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수인 같은 경우에 최고 출력, 최고 속도로 프로펠러를 돌릴 때 50암페어 정도가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풀로 썼을 때 2시간을 연속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제가 낚시하러 갔을 때 저는 이동해서 앵커링으로 사용하고 또 이동해서 앵커링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한 이틀 정도까지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처럼 쓰는 로켓 배터리나 이런 자동차 배터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요거 지금 보이는 거는 인산철 배터리고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로도 만들어요. 근데 뭐 다 사용은 가능하고요.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뭐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동차용으로 쓰는 것들은 최고 전력이 12.6V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만충전압이 14.4V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12V 같은 경우에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쓰는 편이고 16.8V 그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셀을 4개를 넣어서 16.8V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용은 가능해요. 사용은 가능한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속도로 만충 상태에서 16.8V 과전압 상태에서 최고 속도로 이 가이드보트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최고 속도로 돌리다 보면 어쨌든 과전압 때문에 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킷 브레이크를 달아놓고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서 테스트하는데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이게 눕혀있는 상태, 지금 전원은 이쪽에 보시면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켜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 가이드 모터가 접지점이 있어요. 접지점이 얘를 세워야만 접지가 닿아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테스트도 안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울 때는 이 페달을 살짝 누르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띡하고 신호음이 들렸는지 모르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삐빅 소리가 두 번 나면서 이제 접지가 떨어진 거고 이렇게 세웠을 때 띡하고 소리가 한번 나면 얘가 접지가 이제 붙은 상태예요. 이 하수인의 신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소리가 나면 작동이고 두 번 소리가 나면 꺼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항상 기억해 두시면 리모컨 사용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리모컨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거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이 앵커링 버튼인데 다 표시가 돼 있죠. 이걸 한번 누르면 소리가 나고 앵커링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소리도 안 나고 작동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요거는 현재 실내에 저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GPS 신호를 못 잡아서 지금 작동이 안 돼요. 가끔 전화가 와서, GPS를 못 잡습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죠.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작동 절대 안 됩니다.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지붕 없는 데서 테스트를 해야 작동이 됩니다. 페어링은 어떨 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처음 출고될 때 페어링을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어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들은 기본적으로 페어링이 되어서 나옵니다. 받으시면 바로 쓰시면 되고요. 지금 요 리모컨은 이 모터랑 페어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페어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리모컨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 안에 PCB 기판이 바뀌었을 때는 항상 페어링을 한번 해줘야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이 돼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페어링하는 방법은 리모컨에 보시면 이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요 거북이 버튼이 돋보기 버튼인데 이 버튼하고 본체에 이 PCB 부분인데 돋보기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시면 한 3초 정도 지금 소리가 삐비빅 삑 하고 소리가 났죠. 요게 이제 서로 페어링이 됐다는 뜻이에요. 색깔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페어링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수잉은 별도의 방수를 해야 되는지, 방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수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서 따로 방수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오기 때문에 굳이 열어서 이 GPS 모듈이나 PCB를 열어서 방수 처리를 따로 하면 오히려 더 문제 발생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간단히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 제일 위쪽에 GPS 모듈이 있어요. 이 GPS 모듈이 이쪽에 상부 쪽에 있고 이 아래쪽에 중간쯤에 PCB 메인보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이 두 가지면은 두 가지로 모든 작동을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GPS 모듈을 바꾸든 PCB를 바꿔서 AS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고요. 고장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 잘 썼는데 올해 쓰려고 하니까 회전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이런 걸까요? 뭐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닌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요 회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쪽은 바닷물이나 민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담겨있던 샤프트를 끌어올리면 아래쪽으로 물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 샤프트를 타고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빠지는 구조인데 미처 빠지지 못한 물들은 이 안에서 일부 녹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베어링이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혹시 리모컨으로 좌우 회전이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의심을 합니다. 이 베어링, 안쪽에 들어있는 베어링이 고착돼서 정기적인 장치를 주는데도 못 돌리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리모컨에서 한번 신호를 누르면 삑 하고 작동한다고 신호를 주고, 바로 삑삑 하면서 멈춥니다. 리모컨에서 분명히 신호를 줬는데, 삑 하고 신호를 줬는데, 이제 못 돌려주면 삑삑 하고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베어링 문제라서 베어링을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좌우 버튼 눌리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될 때는 이 안에 그 PCB 메인보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메인보드만 보내주셔도 되고, 요 본체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체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참 쓰시다 보면 얘를 이렇게 세웠는데 리모컨이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접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접었을 때 이제 접지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암쪽에 오른쪽에 지금 여기에는 잘 표시가 안 돼요. 이쪽에 여러분 자석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 볼트 세 개를 풀으면 요 안에 자석이 하나 들어있는데 바닷물이 이 안에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자석이 완전히 이제 부식이 돼서 자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접지가 안 됩니다. 접지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버튼이 안 눌려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요 자석 부분. 요 볼트 세 개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동전 자석이 있습니다. 10mm에 1.5mm 두께. 그거를 가까운 철물점에서 사셔가지고 교체해서 끼우시면 바로 또 작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띡 하고 소리가 나야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안 나고 작동이 안 될 때는 접지 부분을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이 잘 됐었는데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고 눌러졌다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간혹 리모컨이 안 돼서 연락 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세요. 잘 안 눌린다. 뭐 잘 안 눌리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뒤쪽에 보면 피스가 4개가 있는데 4개를 풀고 이렇게 분해를 하면 접점 부위에 눌리는 기판이 표시가 있어요. 이제 열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건데 그 부분에 지우개로 학용품 지우개로 몇 번 닦아서 털어내고 아니면 아주 고운 사포 뭐 한 2000방 정도 되는 사포로 문질러서 좀 이물질 제거하고 다시 덮어놓으면 아주 쉽게 잘 눌릴 수 있습니다. 하수인 AS 보낼 때 너무 무겁고 큰데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몸체를 전체로 보내려면 큰 박스도 필요하고 또 박스가 크다 보니까 오면서 파손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샤프트랑 이 모터가 달리는 샤프트를 제거하고 보내주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헤드를 뽑는 방법은 이 안쪽에 피스가 5개가 달려있어요. 이거 5개를 풀으시면 이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손으로 GPS 모듈은 손으로 간단히 풀 수가 있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수축 튜브를 칼집으로 이렇게 내서 피스 2개를 풀으면 그것도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 위에 게 분리가 되는데 이 아래 이제 목에 있는 이 볼트도 지금 십자드라이버로 이쪽에 십자드라이버로 풀어서 위로 올리면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내려서 이 샤프트를 빼고 그럼 이 몸체랑 이 헤드 부분만 같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점검 다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하수의 앵커링이 가장 중요한데 앵커링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이제 하수인 가이드 모터를 밖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앵커링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헤딩락 소위 말하는 엔드라이브 하는 작동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회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펠러도 회전이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하수인 앵커링 버튼은 여기 보이시는 닷 표시가 그려져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삑소리 신호 한번 나오면서 불빛이 바뀌었죠. 이 보라색으로 바뀐 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면 현재 앵커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앵커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데 조금 지나면 신호 주고받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앵커링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삐빅 소리가 나면서 앵커링이 꺼진 거예요. 불빛이 다시 파란 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기 상태에서는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리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신호를 주는 불빛이 되고 대기 상태는 파란불 깜빡거리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리모컨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 파란불이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때는 이 아래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포트는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잠가주시고. 자, 앵커링 설명을 드렸고. 리모컨을 작동할 때 소리와 불빛으로 구분을 하라고 하는데 소리와 불빛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리모컨은 불빛이랑 소리로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요. 신호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신호음이 울리면 작동, 두 번 울리면 작동 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작동될 때마다 한 번씩 소리가 납니다. 속도 올릴 때마다, 내릴 때마다. 껐을 때는 삐빅하고 해제됐을 때는 소리가 두 번 나죠. 이렇게 두 번 나죠. 그리고 불빛은 대기 상태에 파란 불빛이 있고 버튼을 누를 때는 빨간 불빛으로 다 바뀝니다. 계속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빨간 불빛으로 바뀌고 앵커링 했을 때 우리가 스폰 락이라고 해서 앵커링 했을 때는 불빛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링 버튼을 한번 누르면서 작동하는 신호음이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는 불빛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앵커링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신호음이 두 번 날 겁니다. 그럼 작동 해제라는 뜻이고 불빛은 다시 파란 불빛으로 넘어갑니다. 작동 해제돼서 대기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불빛으로 아니면 소리로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했는데 헤딩락 사용하는 방법 한 번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1.0 버전은 저희가 헤딩락 업그레이드를 다 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헤딩락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헤딩락은 내가 가는 방향을 고정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틀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헤딩락 버튼이 먹힙니다. 속도를 프로펠러 속도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헤딩락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소리 한번 났죠. 요 신호음이 지금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배가 선수가 지금 모터 헤드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조류가 바뀌어서 배가 이렇게 움직여도 모터 방향은 똑같이 이쪽만 보고 있습니다. 배가 뒤로 움직여도. 그래서 지금 보트 위에 있어서 테스트는 안 되는데 좌우로 돌려보시면 이 방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끄실 때는 헤드락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신호음 두 번 나면서 헤딩락이 풀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또 이동할 수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눌러서 방향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속도도 리모컨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떠내려가는 속도까지 맞출 수가 있죠. 이번 영상이 하수인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